여왕이다.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참 쉬워. 쉬운 문제였어. 이게 쉽다고요? 어려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쉽게 푸셨어요. 평행선 하나 더 그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굳이 그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굳이 난박하는 거 어떻게 이해되세요? 굳이 왜 이걸 그을까요? 그렇죠. 네. 진짜 잘 가르치신다. 아니 그 짧은 순간에 있잖아. 몸을 그냥 이 수업에 맡기니까 피타고라스를 그냥 가져버렸네. 최연소 선생님이잖아요. 젊은 선생님들도 추천해주실 분 있으세요? 그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염대 나오고 깐족거리시는 분. 누구 누구? 전현무 씨라고. 아 전현무? 그래. 그 전현무 씨한테 어떻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저보다 더 잘 가르치실 자신 있으면 나와주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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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도 기약인가요? 오늘도 도영이에요. 네. 아, 근데 그 도영의 또... 기본이 되는 네. 각. 각. 앵글, 앵글. 그렇죠. 그렇지.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네. 두 직선이 만나면 각은 몇 개가 생기죠? 네 개. 네 개. 그렇죠. 요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요 네 개의 각을 다 교각이라고 해요. 교각. 자, 그러면 요 교각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 각 A랑 각 C는 마주 보고 있죠? 막꼭지각. 그렇죠. 맞아요. 마주 본다고 해서 막꼭지각이에요. 이야. 그러면 각을 표현할 때 이런 기호를 쓰거든요. 네. 각 A와 각 누가 막꼭지각이다? C. C. 각 B와 누가 막꼭지각? D. 그렇죠. 자, 그러면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어떨까요? 같아요. 왜 같죠? 이거를 수식으로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요게 지금 180도잖아요. 네. 그럼 각 A랑 각 D를 더하면 몇 도가 되죠? 180도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직선이기 때문에 네.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180이 네.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 A랑 각 B를 더한 게 얼마다? 180. 180. 자, 그러면 똑같이 A, A 있고 180, 180이니까 각 D와 B는 어떻다? 같다. 그렇죠. 그렇다면 X와 Y 값을 각각 한번 구해볼까요? 네. 야, 또 어려워지네. 아, 구했다. 다 구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오! 전원 정답! 와. 이야! 그러면 이현영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게요. 네. 이거 40의 막꼭지각 Y잖아요. 40도가 되고 Y는 이 직선이 네. 한각이 180도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180 빼기 40 하면 140이 나오니까 X는 140인 거고요. 네. 깔끔해요. 그 다음에 이 X도 네. 막꼭지각이 여기도 이 X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X 더하기 3X 더하기 4X는 그렇죠. 180도죠. 그러면 9X는 180. 그렇죠. 그럼 20. 오. 아, 야, 너 진짜 드디어 이과답다. 아니, 우리가 혜성쌤이랑 잘 맞네. 보람있다. 다음은 이제 동의각과 억각의 개념이 나오는데 동자가 무슨 동자일까요? 같을 동. 같을 동. 네. 위는 뭘까요? 위치 그거 할 때 위. 맞아요. 위치할 때 위.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란 뜻이에요. 이번엔 직선을 3개를 그릴게요. 네. 교각이 총 몇 개가 나오죠? 8개. 8개. 그렇죠. 8개. 네. 자, 그럼 여기서 동의각을 먼저 찾아볼 건데 네. A라는 각은 왼쪽에 위쪽에 있죠? 네. 그럼 요 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왼쪽에 위쪽. 2. 2. 그렇죠. 각 A와 각 E가 동의각이에요. 그럼 이제는 각 B와 동의각인에는 누구일지를 찾아볼게요. B는? F. 맞아요. 오른쪽 위니까 네. B와 F. 이것도 되게 사실 맞아요. 헷갈리는 건데 선생님이 왼쪽에 위, 왼쪽에 아래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쉽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제는 억각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 억각은 말 그대로 엇갈린 각이에요. 서로 엇갈린 각. D와 대각선 방향에 있는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 누구죠? F. F죠. 맞아요. 각
D와 각 F는 서로 억각이에요. 그럼 각 C와 억각이는 누굴까요? E죠. 그렇죠. 대각선 방향에 있으니까 각 E. 선생님 그러면 네. 이 두 개의 선 안에서 지금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선 밖에 있는 애들끼리는 억각이고 뭐고 뭐 성립이 네.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억각을 할 때는 네. 요거 요 바깥에 있는들을 빼고 요 안에 있는 애들만 생각을 하면 돼요. 아, 나 우리 애 이거 가르칠 때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쉽다. 끝났네, 끝났어. 맞아요. 그럼 이제 과연 평행선일 때는 동의각과 억각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것도 증명을 하면 좋은데 이 증명이 엄청 어려운 과정이에요. 유클리드 제5 공준이라고 대학원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제5원도 뭐야? 자, 유클리드 제5 공준이라고 해서 그 증명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교육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그 증명은 안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배우는 거죠. 네. 자, 평행선일 때 얘 동의각이 누구죠? 저기 밑에요. 여기 밑에요. 네. 여기죠. 네. 평행선일 때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같다. 자, 그러면 아까 막꼭지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잖아요. 네. 얘 막꼭지각이 누구죠? 그 반대편. 얘죠. 네. 네. 어?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데 얘랑 얘랑 같다고 했잖아요. 네. 얘랑 얘는 무슨 관계죠? 억각.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억각도 같구나, 크기가. 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럼 정리하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는 네. 동의각의 크기도 같고 네. 억각의 네. 크기도 같다. 같다. 네. 억각의 크기가 같은 이유는 막곡지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그 두 직선은 어떻다? 평행이다. 평행하다. 그 역도 성립이 해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연습 문제를 한번 빨리 풀어볼까요? 학교열이 불타오르는데? A의 동의각은 각 B의 억각은? 쉽다. 진경님 다 푸셨나요? 네. 일단, 어? 야. 아, 하나는 맞았는데 하나는 살짝 헷갈리셨나 보다. 그러니까 도훈님이 좀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네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니. 야, 드디어 마음속에 그게 있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천사 같은 얼굴로 혀를 독사 같이 쓰시네. 창형이 먼저 푸셨으니까 형이 먼저 설명해 주세요, 형이. A의 동의각을 우리는 알아내야 되겠죠? 네. A는 지금 이 선을 봤을 때 오른쪽 위죠? 네. 때문에 여기는 밑에 있는 오른쪽 위는 40도 이 같은 그렇죠, 동의각 그렇죠. 될 수 맞는 거죠? 네. 자, 각 B의 억각 자, 네. 우리가 이 선을 중심으로 봤을 때 위에 것들은 잘라내고 맞아요. 억각은 예, 오른쪽 네. 아래를 말하는 거겠죠? 직선일 때 여기 180도인데 여기 60도가 있죠? 그렇게 그렇죠. 60도를 빼면 120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야. 때문에 B의 억각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와. 나 미쳤나 봐. 나 너무 잘한다. 설명 너무 잘해. 진짜. 계속 앉아있었어요. 그러면 네. 진경님 네네. 이 문제에서 예. 이 60도와 억각인 거는 몇 도일까요? 60도와 억각인 거야? 네. 네. 40도야?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나이스. 맞아요. 이해했다. 야, 됐다. 이해했다. 뒤에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잘했어요. 와. 라엘이 가르칠 때 이게 그렇게 어렵더니만 이게 이렇게 쉽게 풀리네. 그러니까 술술 풀린다 진짜. 자, 하나 둘 셋.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다시. 이야. 5458. 정원 정답. 칸 앞까지 구하는 과정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평행선일 때 가가 50의 억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평행선일 때 억각끼리는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맞아요. 각이 네. 네. 가 50이고 나를 구해야 되잖아요. 나는 애와 평행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30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나는 30 결국 그래서 X의 크기는 얼마다? 80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야 사실 이렇게 있으면
그냥 뭐 잴 필요도 없이 그냥 요 두 각을 그냥 더하면 끝이에요. 맞아요. 그럼 예. 더하면 돼요. 그런 진짜. 결론까지 또. 네, 이제는 뭐. 진짜 와. 제일 마지막 문제도 난이도가 좀 있습니까? 상당합니다. 아,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M과 정삼각형 ABC가 각각 점 A와 C에서 만날 때 X와 Y의 크기를 구하시오. 단 정삼각형의 각은 모두 60도이다. 아 그렇구만. 다 풀었다. 아 진짜? 나도 다 풀었어. 이게 쉬운 문제였어. 이게 쉽다고요? 어려운 네. 문제 없어요? 아니요. 나 이건 좀 그런데. 하나 둘 셋. 나이스! 너무 쉬워! 와,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네, 창희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뭐 L과 M은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그럼 여기 60도를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네? 35도와 60도를 더하면 95도가 됩니다. 그럼 네. 이 직선이기 때문에 180도이겠죠, 당연히 평각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평각에서 95도를 빼면 85도가 여기 나와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기. 여기까지 예. 남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고 네. 이어서 김 박사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일단은 남 박사님 말씀대로 네. 85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그럼 60도인데 이 변이 그럼 그렇죠. 여기 나 또 나눠져 있으니까 네. 이게 85를 맞춰 주려면 85 빼기 60 하면은 네. 25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Y가 25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예요. 아, 맞죠? 지금 되게 놀란 게 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쉽게 푸셨어요. 저는 네. 어떻게 여기 이렇게 평행선 하나 더 그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그 기악 학회에 네. 예, 저희 오늘 조창호님의 네. 네. 오늘 또 우리 이혜성 씨가 나와 계시는데 좀 제대로 배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는지. 많이 얻어가셨네. 어, 진짜 예. 막 이런 거를 청출어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 되게 지금 부끄러워집니다. 이 평행선 지우고 싶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평행선을 왜 굳이 긋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네. 남 박사님 어떻게 이해되세요? 아 저는 이거는 한번 저희 학회에 한번 문제를 한번 대두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왜 이걸 그을까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랬어요. 네? 수학하면 어느 나라겠습니까? 수학하면요? 예, 그리스예요 저는. 예, 저는 그리스 아, 그리스 분이에요? 예, 그리스입니다. 저야 뭐 룩셈부르크죠. 맨날 뭐 룩셈부르크밖에 몰라 저는. 네, 우리 저기 어디서 오셨습니까? 베트남이지. 요즘에 또 여름 돼가지고 콩국수를 드신다고. 네. 진짜 맛있어요. 배치는 수학의 강국이 또 어디입니까? 한국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구인가? 아니 이거 300만 원 자기 구축을 하려고 납품! 아니 정말로 아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열리면 다 싹쓸이에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아니 그거 모아서 300만 원씩 줘야 된다고 아니 이거 돈이 걸려있다니까요 300